그 이쪽 어 공주 부여 청양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뭐 제가 맹추격 중이죠. 네. 우선 대체적인 민심을 이제 물으시는데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주 출신이라고 지난 대선 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부친이 뭐 공주에 좀 인연이 있다 그래서 저도 정치를 20년 하는 동안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공주가 뭐 윤석열의 고향이다, 대통령의 고향이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기대가 좀 있어서 지난 대선 때 좀 많은 지지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지난 2년 동안 정부를 이끄는 걸 보니까 워낙 이제 뭐 실망스러우니까 기대가 높은 만큼 이게 이제 기대치가 많이 무너진 거죠. 더 빠르게.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 당사자인 이제 정진석 후보가 이제 너무 오래 하지 않았냐 하는 피로감이 이제 굉장히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보 당사자인. 네, 지금 저희가 그 여론조사를 봤어요. 여론조사 꽃에서 어젠가 그제 발표한 거 보니까 한 4-5% 이기는 걸로 나오던데. 아, 제가요? 지는 네. 게 아니고요? 네. 보니까 네. 또 나온 것 같던데 지는 건가요? 아, 지금은 제가 따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예, 네, 못 봤습니다, 저는. 네, 제가 아까 보니까 네, 공주 청양 부여 쪽에 이거는 그렇고 이게 지금 4-5% 지는 걸로 나왔는데 여론조사 꽃은 지금 안 했는데 이게 지금 대체로 여론조사가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던 게 샘플을 1000개를 한 여론조사가 46.4 대 46.4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 똑같았어요. 근데 이 여론조사가 오늘 쫙 뜬 게 그 데일리안에서 한 공정이라는 여론조사를 좀 오해가 보도하는데 이 여론조사는 보도하면 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공정이라는 여론조사는 데일리안이라는 네. 것을 하는 덧보잡 뭐 여론조사인데 전에 다른 데는 뭐 윤석열 지지율이 한 30% 초반 나오면 이건 40% 초반 올라가고 한 10%는 빼줘야 돼. 이 여론조사는 이걸 가지고 지금 언론이 쫙 보도해가지고 여기서 한 4-5% 지고 있는데 예, 아마 꽃 같은 데서 여론조사하면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1000개 샘플을 했을 때 46.4 대 46.4 소수점 한 자리까지 똑같은 여론조사가 있고 제가 또 한 3% 이기는 여론조사가 있고 한 4-5% 지는 여론조사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캠프나 정진석 후보 캠프나 이게 1-2% 안에 박빙 게임을 한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몇 표 차이로 지난 총선에서 2.22% 차이로 졌죠.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때보다 지금 뭐 전국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 예, 지금 노인들 70대 이상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한 30%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지역에는 어떤 데 15% 나오고 그렇습니다. 20% 나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전광훈 목사 효과란 말이에요. 태극기 집회하면서 심지어 지금 전광훈 목사는 우리가 예, 돈봉투도 해서 오늘 고발했고 예. 알뜰폰도 100만 원 사기치는 거 고발했고 오. 이게 이제 노인들이 이걸 보고 무조건 정광훈의 말만 믿고 그 무조건 투표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정광훈 쪽에 잘못을 지금 계속 청각기관 내에 보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그 공주 부여 청양 지역의 현안은 뭔지 좀 유권자분들께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공주부여 청양은 아주 전형적인 농촌 도시입니다. 뭐 도농 복합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농촌 문제를 농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뭐 장밋빛 공약을 100% 그야말로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이 농촌이 붕괴되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농촌 공약 이런 걸 한다고 해서 표가 많이 될까 뭐 이런 걱정도 있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그 법정 TV 토론을 정진석 후보와 제가 했는데 거기서 차이점은 이제 농촌 공약의 문제였죠. 나머지는 비슷한데 그래서 저는 지금 쌀값이 이 통계는 그렇지 않지만 쌀값이 한 10,
7만 원대가 막 무너져 가고 있다. 80kg 한가마에. 그건 엄청난 막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속값, 여기는 이제 한돈, 한우농가 네, 많으니까. 속값도 킬로그램당 이제 생소죠. 생소 속값이 한 12,000원 정도는 가야 되는데, 한 8,000원 정도로 떨어져 있고. 뭐 돼지값도 경락값이 킬로그램당 한 4,200원 정도라는데 생산비는 5,200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사를 치면 질수록 소, 돼지를 매기면 매길수록 이 손해가 되는 막 이런 상황인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쌀값 등 주요 농축산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제도를 확실하게 도입해서 농민들이 너무 이 가격 폭락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이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 문제를 다시 22대 국회가 되면 빨리 최초로 제일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이건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 하여튼 이 농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은 도시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봄에 되면 이게 영농 기술 교육을 하거든요. 그걸 또 실제 중요해요. 그 교육을 받아야 농사를 좀 더 잘 지니까 거기 가서 보면 다 70대세요 평균이. 그러니까 5년 후면 농사 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급하게 저출산 저출생 문제와 이 농촌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저는 쌀값 등 주요 농축산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양곡관리법 개정, 그다음에 농안법 개정 등을 반드시 가장 먼저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오기 전에 그 홍성 예산 거기서 좀 유세 좀 보고 왔는데요. 그 홍성 예산에 이제 진보당 분이 선거운동 함께 하고 있잖아요. 농사 짓는 분인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쪽도 그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네,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 심판 왜 구호를 안 하냐. 그걸 현수막을 좀 걸고 하지. 왜 전략적이지 못하냐 하니까 열심히 한다 하는데 사실은 양곡관리법 그 거부권 행사했을 때 민주당이 좀 강하게 좀 그때 나가고 단식도 좀 하고 해야 됐는데 그랬으면 농촌 표심이 많이 지금 좀 돌아섰을 텐데 지금이라도 그 양곡관리법에 대한 공약을 확실히 좀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실 그럼요. 겁니까? 당선되면? 아니, 저는 당연히 네. 그걸 공약을 했고요. 네. 지금도 유세에 제가 딱 두 가지만 내용만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 세대 간 양극화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예. 60, 70대는 전부 빨간색이고 이런 조사 보면 2, 3, 4, 50대는 파란색이고 아니 나라가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극단적 차이가 나서 어떻게 나라가 발전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주 부모님 세대에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다. 자식들이 살기가 어렵다. 손주, 손녀들이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가 힘들다. 그러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민주당을 찍어보겠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 어르신 세대가 그 자식들이 귀에 말에 귀를 딱 닫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요번에 제발 좀 한번 눈 딱 감고 자식 세대 손주 손녀 말 좀 한번 들어주셔라 라고 우리 호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농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어떻게 양곡관리법을 거부권을 행사한 정당과 그 정당의 후보에게 농촌에서 농민이 표를 주려고 하냐. 이거는 내 발등 찍는 거다 도끼로 진짜. 그래서 여러분 농촌 농민 여러분 단결해야 농촌이 산다. 이 유세를 두 가지만 하고 있어요 저는. 예. 예. 근데 민주당 측에도 내가 좀 그 정강정책 방송하지 않아요. 예, 거기에 예. 양곡관리법 거부한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국민의힘 심판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크게 이슈를 안 만들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농촌 지역이 지역구에 가지고 계신 후보들은 굉장히 급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윤석열 국민의힘 심판 이 구호가 지금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중앙당에 예. 얘기해서 각 농촌 지역 후보들은 플랜카드를 좀 걸어라. 그렇게 제안을 좀 하고 저도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80대 70대 노인이 80%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로 와 있는 부분이 예, 두 가지예요. 그 어떤 그 아까 얘기했듯이 양극화된 부분이 지금
태극기 집회했던 정광훈 목사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오늘도 고발하고 기자회견했는데 아무튼 그 새니 됐다고 할까 가짜뉴스에 속은 분들 빨리 우리 이번 총선에서는 그걸 해소시켜서 그 노인과 젊은이들의 어떤 갭을 우리가 없애줘야 될 거예요. 아, 오르신 말씀. 예, 요거 한마디만. 요게 노인들이 제일 제가 경상도 가서도 했는데 들어보시고 좀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전쟁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하신 지가 이미 상당히 오래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오랜 구상이자 결단이었던 것인데 아직도 그 뜻을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미 핵협의 그룹을 이루어냈고 이제는 핵 의사결정과 실행의 단계로까지 격상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늘 전쟁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 그거 겁나지 않아? 이 사람들이. 아니, 지금 제가 이게 소름이 막 돋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교육연수원장. 가만히. 예. 그, 이 김채환 교육개발연구원장인데 윤석열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유북진통일 세미나도 했대요. 서문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이 이렇게 전쟁이냐 평화냐 부분도 그 노인분들이 자식이나 손주들 있잖아요. 군대 간 손주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는 좀 이게 좀 노인들한테 설득이 되더라고요. 제가 경상도 쪽 노인들 네, 들어보니까 이 네.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어본 그런 세대이고 전쟁을 극복하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만큼 전쟁의 무서움을 아시는 세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남북관계를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을 아직도 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걸 완전히 힘으로 제압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전쟁의 대상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 큰 저는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전쟁을 겪지 않으시려면 이 남북 간의 평화를 이뤄내고 평화가 곧 경제다. 그래서 평화를 이뤄야만이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손주, 손녀들이 평화롭게,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 손녀들이 그런 불안한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한 번만 자식들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어르신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청년, 장년 세대에도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서 정말 죽겠다고 하면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떤 행동이냐. 부모님들께 왜 그렇게 하냐고 자꾸 타박만 하지 마시고 찾아뵙고 정중하게 설명드리고 설득드리고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당사자 청년 세대들도 투표해야 돼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불만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래도 마음에 다 들진 않지만 이번에 민주당을 투표해보자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선거는 20, 30대 이 청년층의 투표율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결과적으로 승패의 관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좋은 소식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총선 때는 재위민 투표가 예, 23%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벌써 완전 그 통계는 못 내고 1일 날 중간 통계인데 56% 나와서 그렇다고. 네. 네, 50% 이상 넘어가면 야당이 유리하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지금 최고의 그 투표율이 나왔는데 재위민들이 그렇게 투표를 최고로 높게 했다면 국내에도 저는 분명히 그 바람이 똑같은 심정일 것 같다. 그래서 저는 70%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 말씀드릴 게 제가 이제 저희가 이런 캠페인을 해요. 1번 민생경제 회복, 2번 민생경제 파탄. 근데 제가 오늘 예. 저쪽에 홍성의 예산내 삭교장에 가봤는데 예. 5일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예. 노인네들한테 물어봤더니 왜 장사가 안 되고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그분이 사람이 많이 죽어서 그렇다 노인들이. 그러면 3년 전에는 잘 됐냐. 그땐 잘 됐다고 그래요. 안 된 이유가 윤석열 정권대로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지금은 농촌 얘기했는데 이 지역에 영세 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좋은 공약 가지고 계신 말씀 주시죠.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네. 지금 제가 이 저 말씀하신 대로 재외국민 투표율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것이 결과로 재외국민은 저는 외람되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밖에서 바라보는 이 고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참 부끄러울 거거든요.
무슨 뭐 이종섭 대사 임명 도주 도주대사, 응? 도주대사. 뭐 그런 것도 시작해서 디올백의 문제, 외국의 언론에 한국의 영부인이 사라졌다부터 해서 보통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죄송하고 이러면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 청와대 대변인과 수석을 했습니다만 정말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 나라들이 막 수십 개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결례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양해를 구해가면서 제한적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골라가면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자랑스러운 고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해서 바꾸자고 저희 국민들이 지금 투표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내에 살고 있는 우리 유권자 국민의 심정도 똑같을 겁니다. 민생 파탄. 그러니까 시장에 재래시장에 가면 대표님 구호가 달라졌어요. 한 두 달 전에는 덕담식으로 아유 박 의원 이번에 또 떨어지면 안 된다. 꼭 이번에 돼야 돼. 이런 정도의 말씀이셨는데 한 2주일 지나니까 거기에 뭐가 좀 꼭자가 들어가요. 박 의원 이번에 꼭 돼야 된다. 근데 아주 절실하게 말씀해 주셔요. 힘이 얻었죠. 근데 최근에는 어떤 말씀 하냐면요. 제발 좀 돼주세요. 뭐 이러세요. 그래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게 제가 무슨 한두 명이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과장해서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말이 없고 속내를 알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속이 진중한 충청도 사람들이 제가 20년 정치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이렇게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선거는 처음 봤어요. 제가 좋아서 제가 불쌍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만큼 민생이 지금 힘들고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발 좀 당선돼서 바꿔달라는 이 요구가 충청도에서도 이렇게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민생을 빨리 살려야 되는데 하여튼 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문제, 이 문제는 뭐 이 지역의 문제이고 설명이 길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민생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바꾸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충청도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좀 대신하겠습니다. 충청도는 지금 충절의 고장이잖아요. 네. 예, 뭐 윤봉길 의사, 김자진 장군 묘소 이쪽에 있는 거고 예산행가 어디 있죠? 이런데 지금 뭐 그 서산에는 지금 한일전이 벌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일종 후보에서 예, 안중근이냐? 2번 이또 히로범이냐? 예, 제가 이제 가서 할 건데. 네. 예, 이 부분에 문제 충청도 분들 충절의 고장에서 윤석열 정권의 친일 매국 정책. 독도, 1번 독도, 2번 다케시마, 1번 동해, 2번 일본에. 이렇게 해서 동해 물가가 일본의 물가로 애국가가 바뀌는 이런 지경에도 좀 충청도 주민들한테 좀 호소를 드려야 될 부분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강제 징용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 19대 국회의원일 때 저희 부친께서 자꾸 어디를 동사무소를 자꾸 드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아버님 도대체 왜 동사무소에 자꾸 무슨 소리를 갖고 다니시냐 그랬더니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강제징용을 갔다 왔다. 그래 아버지 왜 여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자료도 없고 길도 없는데 그것을 아들한테 이야기하면 아들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국회의원 힘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뭐를 해드리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어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버님이 혼자 힘으로 그걸 증명해내셨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요만한 쥐꼬리만한 그 보상금이랄까요? 그걸 받으셨는데 아버님께서 작고 하시기 3일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강제징용을 당했었다는 그 사실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나는 기쁘다. 그렇게 하고 3일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투철한 역사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재 신초호 선생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했듯이 역사인식은 그 나라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발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너무 이런 역사 인식이 좀 천박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산에
뭐 신한일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유세차 앞에도 이순신 장군 갑옷을 입은 자원봉사자 항상 서 있습니다. 아, 이 뭐 정진석 후보가 뭐 소문은 친일파 호선이라고 얘기도 있고 해서 사실이 아닌지 제가 팩트체크는 못 해봤는데 여기도 예, 한일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게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는 못 얻어도 총선에 관심 없이 기권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그렇죠. 애국심을 깨워주면서 맞습니다. 한 표라도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예,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또.